한수원이 최근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관련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고리 2호기 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절차가 시작된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공약에 발맞춰 앞으로도 많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잇따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40년 된 노후 원전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큰 갈등과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의 설계 수명은 내년 4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고 최근 평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년여간 고리 2호기를 수명 연장해도 될지 원자로 시설 개통과 구조물에 대해 최신 기술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설계 수명 연장 관련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제출된 만큼 행정적으로 원자력 안전법상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적극적인 원전 육성 정책과 함께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2030년 이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 2, 3, 4호기, 한울 1, 2호기, 월성 2, 3, 4호기 등 모두 10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을 아무리 고쳐 쓴다 해도 40년 전 만든 원전이 안전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탈핵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또 동해안에 큰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고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과연 강화된 기술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할지도 의문입니다. 부산에도 하나의 부지에 10기가 있고 경주도 단일 부지에 6기나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위험하다. 기본 40년 이상 되는 수명이기 때문에 수명이 닿으면 멈추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더구나 동남권 원전은 인근에 300만 명의 국민이 몰려 있어 수명 연장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큰 논란과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주 이 고리 2호기 반경 30km 이내에 4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터지면 대피 방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부산, 울산에 살아도 될까라는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난 5년 동안 힘겹게 이어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기조가 윤석열 새 정부의 친원전 육성 정책으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